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혁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이 냉금 중에서도 외부 냉금, 내부 냉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사실 냉금을 쓴 이유는 바로 이 응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냉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차갑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림 그렸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는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반드시 이러한 냉금을 사용해야만 골고루 열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냉금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부 냉금과 내부 냉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부 냉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금 표면이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내부 냉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소재, 융착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같은 소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냉금이 주물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내부 냉금은 어차피 이제 다른 소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소재를, 거의 같은 소재를 해가지고 그 잘 융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융착이 잘 안 되면 그 사이사이에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뭐 기공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융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또 이제 냉금 자체의 청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금이 만약에 이제 뭐 지저분하거나 불순물이 많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냉금의 청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냉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물의 기계적 특성도 사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를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물과 거의 화학 조성 뭐 이런 것들이 같아야만 그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것으로 같이 작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냉금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자,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L 형태, T 형태, X 형태, Y 형태에서 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어딘지를 우리가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 영역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부분 되겠죠. 이 검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되겠고요. T 영역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X 영역에서는 여기가 되겠고, Y 영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두꺼우면 두꺼워서 열 방출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이거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열 방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늦게 이제 응고가 뒤늦게 발생하게 되면 여기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수축공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축공 같은 것들이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의 이제 두께를 균일하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너무 두꺼우면은 이 형상을 제어를 해가지고 조금 더 얇게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 해결할 수 있냐면요. 이 L자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좀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코너를 지게 만들어주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얇아지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T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아예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얇은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로 된 것들은 여기에서도 뭐 이쪽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 요런 데도 약간 이제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이런 것처럼 그 두께가 비슷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Y 섹션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여기에 이 부분을 만약에 디자인을 변경해 주게 되면 해결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했을 때 우리가 이 구조 재료로서 뭐 하중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부여했을 텐데 그 특성들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거는 뭐다 설계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제 디자인을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단순히 이러한 그 수축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하면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냉금 같은 것들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냉금은 어디에 써주느냐?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 두 종류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모서리가 이쪽에 모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모서리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요 모서리 부분은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바로 이제 단부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열 방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방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열 방출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훨씬 더 많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영역은 이 냉금이 필요하겠죠. 열 방출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 냉금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이러한 부분에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약간 겨드랑이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이 냉금을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여기, T자에서도 여기, 위쪽도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러한 이 코너 쪽에 X자에서도 붙여주게 되겠고요. 그 Y자도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다 냉금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부 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냉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내부 냉금이 되겠는데요. 내부 냉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거기도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안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집어넣어 주니까 얘는 나중에 같이 용착이 되겠죠. 근데 용착이 돼서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냉금으로서도 활약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적이 넓은 이러한 스프링 형태를 쓸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제한이 따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우리가 이 수축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단순히 만들었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 단순하게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금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요약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수축공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서리 부분에서도 이러한 단부 효과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압탕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이 압탕 방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건전한 주물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이제 외부 냉금 같은 경우에 외부 냉금은 당연히 이제 융합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주물과 다른 재질이어도 되겠죠. 아까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여기 보여드렸던 그림과 뭐 거의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소재를 어떤 걸 쓰느냐? 철 주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철, 뭐 강제 비슷한 걸 쓰고요. 비철 주물 같은 경우에도 철을 써도 굉장히 좋고요. 뭐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다른 대부분 뭐 강제나 흑연제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외부칠은 이제 사실 안전하죠. 외부칠 같은 경우 내부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내 외부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요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표면이랑 같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붙을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칠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깨끗하게 건조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용탕에서 이렇게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압탕의 설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탕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그 오픈 형태, 경우와 그 다음에 클로즈드 또는 사이드 형태 그런 경우들을 봤었는데 이 압탕 설계할 때 일단은 만약에 최적
나누기 표면적의 비가 크다. 무슨 말이냐면 최적이 표면적보다 훨씬 이제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형이나 정육면체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피가 굉장히 크고 표면적이 최소화된 형태는 바로 이제 구형이나 정육면체가 표면적이 작은 형태가 될 텐데,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응고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고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합탕을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큰 합탕을 쓰면 되겠죠. 그죠? 큰 합탕을 쓰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최적 표면적의 비가 작은 경우에는 판이나 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피에 비해서 훨씬 더이 표면적이 훨씬 넓죠.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응고가 어떻게 됩니까? 응고가 굉장히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그 응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제 큰 합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합탕은 작은 합탕을 써도 충분히 이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합탕의 설계 방법은 이 구형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형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합탕을 구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구형 자체가 이제 최적에 대한 표면적 비가 이제 좀큰 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냉각 속도가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는 천천히 냉각 속도가, 그러니까 뭐, 냉각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형으로 해야 바로 이제 합탕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냉각되고 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런 구형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앞쪽에서도 여기 보면 이 블라인드 라이저 이런 라이저 같은 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바로 구형으로 만들었죠. 이 구형으로 만든 이유는 표면적을 최대 그러니까 제일 작게 하기,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게 오픈된 형태 개방형일 때 대기에 노출될 때가 제일 사실은 좋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압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뭐 경우다라고 하면은 대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압탕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대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차피 이쪽으로 쭉 이제 빨려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수축이 일어날 때 만약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혀 있으면 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어떤 부분이 국부적으로 진공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막혀 있으면. 왜냐면 꽉차 있다가 생각해 보시죠. 차 있다가 뭔가 막 이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수축이 일어나면 어떤 부분은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으로. 그럼 진공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진공이 압탕이 진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물 쪽에 있는 걸 얘가 빨아들여서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빨아들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맹압탕을 쓰는 블라인드 타입을 쓰는 경우도 괜찮지만 이러한 이 오픈된 형태가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픈 타입 탑 라이저 뭐 또는 이제 개방형 지갑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또 효율적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주물의 높이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은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탕 효율 자체도 이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더 당연히 효율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두께가 그럼 얇으면 왜 별로 안 좋냐라고 생각해 보면 두께가 얇은 경우에 응고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은 천천히 응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 압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께가 얇게 되면은 응고가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이 용탕 자체에서 대류가 일어나 가지고 이러한 유동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응고가 돼버리니까, 바로 고상이 돼버리니까, 이런 대류도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동성이 저하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압탕의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뭐 아까 우리 되게 노출될 때 오픈 타입도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 블라인드 타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블라인드 타입은 또 언제 효과적이냐? 맹압탕에 나오고 맹압탕. 블라인드 타입은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게 맹압탕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구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최적에 대해서 표면적 비가 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각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압탕들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해 놓아야만 바람직한 주조 방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맹압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맹압탕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라이저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 이게 요거예요. 블라인드 타입, 사이드 라이저 블라인드 타입. 이게 바로 우리가 맹압탕이라는 거거든요. 막혀 있는 부분, 요 보셨죠? 요거의 특징과 장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압탕은 일단은 이 표면적 부피의 비를 최소화하기 밀폐된 압탕이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었던 이제 오픈 타입은 다 오픈돼 있으니까 이게 표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너무나 이제 이 너무나도 이제 큰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맹압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오픈 타입에 비해서는 이 표면적 부피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사이드 라이저 이런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추가적인 열 전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쪽에다가 이 바깥에다가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오픈 형태가 아니라 이제 밀폐된 형태로 이런 만드는 것이 맹압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면부에 이 맹압탕의 경우 어떤 게 만들어지면 표면부에 바로 이제 이 껍질이 이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표면부에 만들어지는 이런 껍질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얘들이 이제 이쭉 이제 수축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부에 어떤 부분에 부분적으로 진공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 진공이 생기고 하면은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공기랑 통할 수 있도록 이제 코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껍질에든 흑연이나 주물사로 만든 코어를 꽂아서 대기가 통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뭐 사형 주조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뭔가 이런 게 있죠. 이런 게뭐 대기랑 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왜냐면 진공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에 대기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이만큼 높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만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저 훨씬 더 많은 높이까지 이제 얘는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에 뭐 대기 연기 가압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에 표면에 응고 껍질 같은 거 그러한 이제 뭐막 같은 거죠. 그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큰 효과는 없겠죠. 막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쭉쭉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맹압탕의 장점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뭐 방향성 응고 촉진시켜주는 우리가 뭐이 압탕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위치와 결정에 융통성이 있다. 이 오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주물 있는 위치 이런 쪽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맹압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제 만들 수 있겠고. 또 개방형 압탕 같은 경우에는 또 무조건 이제 그러한 부분들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맹압탕은 그것보다는 뭐 적게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죠. 맹압탕은 주물에 평탄 측면에도 부착시킬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압탕의 제거가 용이하다. 근데 오픈탑 라이저 같이 이제 개방형 압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만들고자 하는 소재를 만들고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두꺼운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앞탕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복잡한 부분에다가도 이제 설계를 해서 나중에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맹앞탕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하는 것도 좀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주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봐야 되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 이번 이 토탈 시간 요약해 보게 되면요. 탕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탕구 방안에서 탕구계는 이제 주입컵 탕구, 그다음에 탕도, 주입구로 나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탕구계는 이제 주입하는 거에 중요한 것들 주입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주입구 크기, 숫자,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배웠고요. 탕구 방안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용탕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밑에서도 부어주고 옆에서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상주식 탕구인데, 상주식 탕구는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난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침식이 되거나 아니면 산화물이 흡입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하주식 탕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치밀한 주형을 만들 수 있으나 이쪽 부분, 끝쪽 부분에 열점 같은 것이 형성되어 가지고, 왜냐면 계속 뜨거운 게 계속 올라오니까 거의 최종 마지막에 여기가 응고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열점에 의한 수축공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개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곳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뭐 가는 그러한 멀티플 인게이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겠고, 또 아니면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하게도 계단 탕구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각도들을 조절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이런 것들이 각도가 좀 다르게 해서 거의 다 비슷한 비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들을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탕 방안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 앞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부피 감소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부피 감소하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이 꽉안 차잖아요. 그래서 앞탕이라는 게 있어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 100%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3.5%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앞탕이 있어야만 그 부분에 이제 꽉 전체적으로 100%짜리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너무 앞탕이 크면은 이게 회수율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또 크게 만들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탕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앞탕이 잘 없으면은 수축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탕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앞탕의 종류는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했던 맹앞탕, 그다음에 뭐 개방형 앞탕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겠고,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맹앞탕은 뭐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곳에 만들 수 있고 뭐 제거가 쉽고 이런 게 있는데, 또 효과적인 것으로는 개방형 앞탕 같은 것도 이제 효과적으로 좀할 수가 있다. 다만 얘들은 제거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이제 뭐 효율적으로 봤을 때도 요건 좀 이게 훨씬 더뭐 크게 만들어도 여기 많이 안 올라갈 텐데, 요건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요게 뭐 그게 없어지는 게 많겠죠. 그럼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픈 라이저 여기에 만들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라이저 이런 게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탕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까지 용탕을 계속 공급해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들어가는데 이 앞탕이 있어야만 계속 저 끝까지, 그러니까 99에서 끝나면 그 제품은 불량이 되겠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가서 맨 마지막 100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앞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진공 상태 같은 거 만들 때도 뭐 10에 마이너스 뭐 3승 4승 이런 첫 단계는 굉장히 쉽지만 오히려 10에 마이너스 5승 뭐 6승 7승 이렇게 갈수록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끝까지 100%까지 넣어주는 그런 앞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겠고요. 앞탕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 계속 그 용탕을 공급해 줄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수축공을 줄여준 또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솔리디피케이션 그 과목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이제 판상형, 그 다음에 그 주상정, 수지상정, 그 다음에 균일 핵생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라인 슈링키즈 같은 경우에는 온도 구배가 완만할 경우에 급탕 능력이 나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센터라인 슈링키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우거 양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열이 잘 안 빠져나가는 부분은 뭐 설치해야 된다고요? 뭐 냉금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그렇죠? 냉금을 설치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저기서 뭐 냉금 같은 거 우리 설치해서 내부 냉금, 외부 냉금이 있는데, 여기 외부 냉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 있는 거, 그래서 뭐 좀 더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내부 냉금은 이제 안에 있으니까 훨씬 까다롭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냉금을 했을 때 이 장점은 뭐냐면은 냉금을 안 하면 주조를 잘 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설계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냉금을 설치해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이즈, 그러한 형태로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냉금은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죠. 여기 들어가서 용착되어야 되니까. 외부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앞탕의 설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앞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구형이나 정육면체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큰 앞탕, 그 다음에 이제 한 봉 같은 경우 작은 앞탕 같은 것들을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개방의 앞탕도 효과적이고, 그 다음 맹앞탕 같은 경우에도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앞탕 방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이제 배운 이유는 우리가 주조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액상금속을 그냥 그 틀에만 단순히 그냥 넣는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이 숨어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번 챕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상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챕터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